안녕하세요. 모빌란트의 이온입니다. 중앙 구동 모터 전기 자전거를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자동 변속 허브를 발표했습니다. 3단 자동 변속 기어를 가진 허브 GHA3를 소개합니다. 1.7kg의 매우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이 허브 기어의 메인 컨셉은 중앙 구동 모터에 사용하도록 설계한 제품입니다. 1단 출발과 언덕에서 사용하는 낮은 스피드, 바깥쪽에 대형 2단 라쳇이 작동하면서 중간 속도를 냅니다. 내부 소형 라쳇이 펴지면서 허브는 고속으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속도가 줄어들면 다시 1단으로 자동 변속을 시작합니다. 자전거에는 더 이상 핸들바에 변속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리어 드레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변속기 세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의 구시 커브는 항상 레버를 눌러서 변속을 해야 합니다.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은 사이클링 중에 자전거의 속도를 감지를 합니다. 허브의 기어 박스에서 자동 변속 비율을 조절을 합니다. 라이더에게 수동으로 변속할 필요 없이 향상된 페달링 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매우 경량인 점이 특징이며 자전거를 깨끗하게 유지 보수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벨트 드라이브 시스템도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전자 장비와 변속기 없이 자동 변속 리턴이 가능합니다. 라이더는 언덕이 나타나도 변속하지 않고 페달링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페달을 빠르게 돌리면 자동적으로 기어가 고속 모드로 변경됩니다. 도시 사이클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허브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스티크루저 같은 전기 자전거 모델에게도 아주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평지에서 2단으로 동작을 하다가 속도가 올라가면 3단으로 자동으로 변속을 합니다. 언덕을 만나거나 속도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1단으로 변속을 합니다. 마치 자동차처럼 스스로 변속을 합니다. 정말 대단히 편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